네, 안녕하세요. 586 전체주의 집단이 지배하던 그런 시절이 이제 끝장낼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우리 보수공화, 자유공화 시민을 위한 기운나는 뉴스와 해설을 매일매일 전해드리려 노력하고 있는 세뇌탈출입니다. 오늘은 서울교육감 후보 단일화와 관련돼가지고 지금 좌파, 깡통 좌파가 약이 올라서 팔짝팔짝 뛰고 있습니다. 당연히 팔짝팔짝 뛸만 하죠. 이런 일 없었거든요. 못 당해내거든요, 이거. 한번 제대로 이제 딱 날아오르면 못 당해냅니다. 그 같은 이야기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시 세뇌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올립니다. 신한은행 1400-012-108493 주 백모 프로덕션입니다. 참으로 어려울 때이지만 꾸준히들 도와주시면 백모 세뇌탈출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 교육감 후보 선출인단 283,367명입니다. 무시무시한 숫자죠. 투표는 현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휴대폰 링크, 뭐 앞에 HTTP 뭐 혹은 WWW 이런 거 칠 필요 없습니다. 브라우저 펴시고 브라우저를 휴대폰에서 켜시고 m.edu22.kr 이거를 치시면 바로 투표에 참여하실 수 있는데 미리 등록되신 분이어야 돼요. 미리 등록되신 분은 이미 연락을 한 번 내지 두 번 받으셨어요. 후보 측에서 연락한 거 말고 8112로 끝나는 휴대폰, 저희 그 교취업 단체 휴대폰에서 이미 연락을 받으셨습니다. 3월 30일 내일 모레 오전 9시까지 투표입니다. 투표율은 실제로 크게 높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3중 장벽을 넘어야 됩니다. 그래도 워낙에 베이스가 커놓으니까 283,367명이기 때문에 여전히 엄청난 수입니다. 이게 3중 잔벽이 뭐냐. 일단 휴대폰 실명 인증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좀 연세 드신 분이 혹시 아드님이 이렇게 개통해준 휴대폰을 사용하신다. 그러면 불행하게도 참여하실 수가 없습니다. 본인 명의로 개통한 거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행정동을 입력해야 됩니다. 이 행정동 입력을 하게 되면 무슨 그 효과가 있냐면요. 저희 내부적으로는 이제 4월 1일부터 행정동 혹은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조직이 짜이기 시작을 합니다. 짧게는 교육감 후보를 당선시키고 길게는 한국의 교육 문화를 완전히 바꾸고 전교조 박살내고 이러려면 저희가 움직여야 되니까. 그럼 이제 장난을 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행정동 입력이 나오는 순간 상당히 부담스러워져요. 왜 그러냐면요. 자, 283,367명 중에 저 중에 10%가 좀 액티브하다. 28,340명 정도가 액티브하다. 그럼 서울이 행정동이 한 700개 될 겁니다. 그러면 한 행정동당 40명이에요.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행정동을 서대문구 홍제 1동으로 해놨는데 서대문구 홍제 1동에 행정동에 40명 정도가 액티브한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나한테 연락을 취해오게 돼요. 이게 백모 씨 우리 홍제동 사신다면서요? 예, 저희 그 회에서 연락 받았습니다. 이번에 저기 그 땡땡땡 후보 당선시키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동네 사람들 한번 모여야 될 텐데 한번 저기 그 저 요 앞에 있는 홍제 초등학교 운동장 예 토요일 날 아침 10시에 한번 나오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혹은 그 서대문 역사공원 그 저기 뒤에 그 저기 오뎅집 있는데 그 앞에 골목 큰데 아시죠? 한번 나오시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 홍제동 안 사는데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저 사람 뭐지? 라고 찍기 시작해서 캐면은 나중에라도 업무 방해로 잡혀가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범죄자적 혹은 범죄적 요소를 생각해서 장난을 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저게 행정동 입력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나중에 가서 모르고 그냥 그렇게 입력했어요 라고 발뺌을 못해요. 왜냐? 화면에 불과 4개인데 4개 화면 중에 2번에 걸쳐서 서울 주민이 아니신 분이 이렇게 불법으로 이렇게 참여를 하시면 법률적 책임이 따릅니다. 빨간 글씨로 2번이나 경고가 나가. 이 장벽을 3개를 넘어야 돼요. 이 3개 장벽을 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투표율이 높질 않아요. 왜냐? 보세요. 자, 휴대폰 실명인증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저거 굉장히 어려워하시더라고. 일단 거기서 한 절반쯤 못하셔. 특히 연세가 드시고
손가락으로 휴대폰을 잘 못 누르시는 분, 또 휴대폰으로 실명 인증번호 이렇게 문자로 전송되어 온 걸 그 숫자를 읽고 그걸 그 난에다가 입력하시는데 더딘 분, 이런 분들은 일단 거기서 좀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게 투표율이 생각보다는 안 높아요. 저희도 그걸 각오를 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28만 3,367명이라는 베이스가 워낙 커놓으니까 투표율이 생각보다 안 높더라도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게 결국 투표에 참여하시는 분까지 한 그분들이 엄청난 숫자라고요. 자, 그래서 이거는 자유공화 시민의 민초민주주의 역사를 다시 쓰는 그러한 이벤트입니다. 10만 명이 만약에 투표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국회 가정이에요. 실제 투표자가 10만 명이다. 그러면 저 3중 장벽 넘어서 그러면 국회의원 선거구가 서울이 49개입니다. 그러면 선거구 하나당 2천 명이 좀 넘습니다. 평균적으로. 선거구 하나당 자유공화 성향의 시민이 2천 명 이상이 실명, 휴대폰 실명인증하고 네트워킹된 거예요. 이게 뭐냐. 교육감 선거일이 아니라 정신문화교육혁명의 시작일입니다. 6월 1일이. 정교조등 깡통 좌파 문화 권력은 개 박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저쪽에서 초긴장할 수밖에 없죠. 여기서 잠시 깡통 보수의 약점, 깡통 좌파의 약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깡통 좌파의 약점은 특히 교육감 후보 정할 때는요, 대부분의 지역에서 이때까지 2010년 이후로 밀실에서 이루어지는 계파 간 권력 거래입니다. 어느 특정 지역에서 뭐 시민이 참여하는 거 했다 그러는데 그 시민이 누구냐. 특정 노동조합 교사들이 나서가지고 학생들하고 그 자기 주변의 지인들 조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픈베이스 시민이 아니라고요. 우린 지금 이번에 오픈이잖아요, 사실상. 유튜브 좀 열심히 보는 분들이면 누구든지 다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 제가 알기로 17개 광역에서 2010년, 2014년, 2018년 그러면은 세 번이니까 쉬운 한 번에다가 뭐 서울에 한 번 더 있었고 그래서 한 쉬운 대번 선거가 있었는데 그 쉬운 대번 선거 중에 이 깡통 좌파 쪽에서 사실상 개방형 시민 경선을 한 적이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 후보는 어떨까요? 이번에 이재명을 후보로 만들어내면서 선출인단인가 뭐 시민 경선단인가 144만 4,040명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상당히 놀랐어요. 잘 모은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어요? 계파 간의 협잡질에서 정해놓고 그 정하는 거 맞추려고 사사오입해버렸잖아요. 결국 이거 뭐냐면 보수는 민초를 이때까지 외면해 왔습니다. 깡통 보수예요. 진보는요. 민초 해요. 떠받드는 소리 하고. 그런데 실제로는 착취 능욕하죠. 마치 귀족 노조가 서민층과 일반 근로자들을 착취 능욕하듯이 겉으로는 노동자의 권익, 노동자의 이익하죠. 실제로는 자기들만 대대손손이 취업 상속까지 하고 취업 승계까지 하고 새로 직원 뽑으면 노조 통해서 노동조합원의 자녀가 취업하고 자기들만 연봉평균 뭐 1억이 넘게 가져가고 OT까지 웬만한 큰 대기업 OT, 오버타임이라 그러죠. 초과근무까지 하면 1억씩 넘습니다. 제조업 노동자들이. 그러니까 진보는 민초를 착취 능욕하죠. 다른 말로 하면 보수는 정신을 외면하고 진보는 정신을 착취 능욕합니다. 보수는 정신적인 얘기 많이 안 해요. 많이 해봐요. 뭐 대한민국, 애국, 뭐 한미동맹. 보수는 주로 그런 얘기하는데 진보는 멋있잖아. 뭐 기후변화가 어떻고 젠더가 어떻고 뭐 평화가 어떻고 민족 평화가 어떻고 뭐 이런 멋있는 얘기하죠. 정신은 정신과 상징에 관해서 멋있는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삶을 파괴하는 걸 길로 끌고 가죠. 그러니까 정신을 착취 능욕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상황이었는데 서울 교육감 후보 선출에 다른 데도 아닙니다. 대한민국 1번지 서울 교육감 후보 선출에 28만 3,367명이 선출인단을 구성하고 3중 장벽을 넘어서 수만 명이 여기에 참여를 하고 이 얘기 뭐냐. 이때까지 보수가 외면해왔던 민초가 야, 우리가 주인이야. 우리가 네트워킹 될 거야. 우리가 네트워킹 됐어. 우리가 움직인다. 하고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수의 고질적 약점이 극복되는 겁니다.
이건 작게는 교육 문화의 혁명이고요. 크게는 정치 문화의 혁명입니다. 앞으로 보수가 달라진다는 걸 뜻합니다. 자, 이쯤 되니까 오마이가 팔짝팔짝 뛸 수밖에 없죠. 오마이뉴스 오늘 단독이라고 해서 보수 교육감 선출인단 가입 안 했는데 내 명의를 도용했다 이러고서 그 기사를 냈어요. 윤근혁 씨라고 제가 알기로 전교조 그 교사 출신으로 압니다. 윤근혁 기자. 결국 뭐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제 그 법률적 책임이 있으니까 그 글 자체는 드라이해요. 내 명의 도용, 뭐 도용 그러니까 뭐 엄청난 것 같은데. 이 명의를 갖다가 쓸 데가 없어요. 도용을 해도. 왜냐. 명단에 포함되어도 본인이 등록 확인을 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휴대폰 실명인증해야 되고 행정동 밝혀야 되고요. 그 휴대폰 번호 가지고 자기가 실명인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도용을 해도 용도가 없는 도용이에요. 쓸모가 없는 도용이야. 오히려 손해만 나죠. 왜냐? 문자메시지 비용만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명단에 포함되어도 본인이 실명인증을 통해서 등록을 확인해야 돼요. 그 과정에서 본인이 행정동도 넣어야 되고 본인이 혹시 서울 주민등록상 서울 거주민이 아닌 경우 법률적 책임이 따른다는 살벌하고 기분 나쁜 경고도 두 번이나 받고요. 이게 결국은 야, 그 명단에 어떻게 내 전번 들어갔냐? 그 소린데. 이걸 두고서 선거법상에 이때까지 심각한 처벌이 있은 적이 없어요. 여기 후보님들이 주로 구해주신 명단인데. 왜냐하면 이 국회의원 출마한 사람들 전부 그 저거 띄우잖아. 그 문자 메시지 띄우잖아. 대통령 후보. 그러면, 아, 윤석열 후보부터 그 문자 메시지 나간 것 중에 10% 이상은 어디선가 긁은 전화번호인데, 그럼 내 전화번호 어떻게 알았어? 해서, 예를 들어서 윤석열 후보가 후보 때, 뭐, 예를 들면, 3천만 개 휴대폰에다가 본인을 알리는 걸 뿌렸다. 혹은 이재명 후보가 3천만 개 휴대폰 번호에 뿌렸다. 그러면 그 중에 본인이 나 윤 후보로부터 문자 메시지 받고 싶어요. 라고 말한 사람은 없다고요, 사실. 그러면 다 들고 일어나서 내 전번 어떻게 알았어? 라고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재명 후보한테도 그렇고 윤석열 후보한테도 그렇고. 그건 의미가 없으니까 문제 제기를 안 하거든.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책임을 안 물어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개인정보 침해라 그러는데 개인정보를 심각하게 침해한 게 없어. 집주소 안 나와요. 구까지나 나올래나? 그럼 이름. 휴대폰 9까지 나오는 명단이었다라고 쳐봤을 때 그게 심각한 거기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인이 다시 확인을 해줘야 돼. 그걸 확인 안 하면 그 명단 버려진다고요. 확인 안 해준 건 버려요. 따라서 이게 실체적으로 명의를 도용한 적이 없는 거라. 그러니까 저 주장은 물론 따옴표 안에 들어있는데 우리가 명의를 도용했다 그럼 백모란 이름을 갖고 뭐 딴짓을 한 거 아니야. 그 딴짓이 없단 말이야. 딴짓이. 그 딴짓에 의해서 이익 본 사람도 손해 본 사람도 없다고요. 그래서 저게 처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약이 오르니까 막 저렇게 기사화 시키는 거거든. 아니 그러려면 이재명 후보 얘기하세요. 우리 윤근혁 후보님, 윤근혁 기자님, 이재명 후보 얘기하시려니까 혹은 윤석열 후보 얘기하세요. 그분들 전번 닭다리 긁어갖고 수천만 통 뿌렸어. 내 전번 어떻게 알아서 해야지. 참고로 28만 명 중, 지금 28만 명 중 아 이거 문제 있습니다. 심각하게 지금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이 한 분 계셔. 내 명단 어떻게 들어갔어요? 어느 후보가 냈어요? 하고. 저희는 쿨하게 대답했죠. 우리가 후보를 왜 밝혀드립니까? 당신 문자 메시지만 보고. 우리 사무실로, 교체업 사무실로 서한 보내세요. 그러면 실무자랑 우리가 실무자와 법률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그 인터페이스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가서 후보, 어느 후보의 명단이었는가가 필요하면
그게 법률적으로 필요하다는 게 명확해지면 그때 그 후보 가르쳐 드릴게요. 우리는 후보를 보호해 드리거든요. 교체업은. 그래서 예를 들면 여론조사하는 거. 지금 이렇게 좌파가 쫙 찍어보고 있다고 저희를 사냥을 하려고. 이 후보나 교체업을. 그래서 여론조사하는 비용 후보한테 한 푼도 안 받았어요. 그 한 2,200만 원 오늘 단체에서 지출했습니다. 사단법인 역사문화센터가. 어디서 나온 돈? 아, 이때까지 십시일반으로 성금 주신 거 다 모아놨거든, 거기. 그러니까 이게 십시일반으로 성금 들어온 게 다 나와요. 사단법인 역사문화센터는 모금이 합법이에요. 모금 등록 다 돼 있는 업체예요. 아마 올해 모금액이 허가나 있는 게 한 10억 될걸요? 근데 실제로는 모금 뭐 1억도 못하고 1, 2억도 못하고 있으니까 모금할 수 있는 그 풀은 어마무시하게 남아있어요. 많이 도와주세요. 모금 합법이에요. 모금이 합법이니까 이건 검찰이 조사도 못하고 경찰이 조사도 못해요. 모금이 합법이기 때문에. 불법 모금이면 사실은 불법 모금이면 그 모금을 한 주체가 문제인 거지 거기에 돈 준 분은 문제가 아니에요. 그걸 문재인 정부 때 돈 준 사람들을 다 털었죠. 그거 나중에 그 법률 책임 물어야 됩니다. 검찰을. 돈 준 사람은 털 권리가 없는 거예요. 모금 한 사람이 뭐 이를 탄기국이 만약에 모금을 했다. 탄핵 반대 집회. 그럼 탄기국 운영자가 문제인 거지. 자. 그래서 어느 후보가 제출한 명단에 귀하가 포함되어 있는지는 귀하가 정식으로 서면을 우리한테 접수를 해달라. 그럼 우리가 적절하게 변호사나 실무자가 적절하게 대응해드리겠다. 미리 후보 알려드릴 필요가 없잖아요. 자기가 주장하는 문자메시지 하나 가지고 당신 명단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라고 어떻게 알려드려? 그렇잖아요. 그거는 후보에 대한 도리가 아니죠. 자. 아무튼 이렇게 민감한 일들이 조금씩 있는데 28만 명 중에 이런 식으로 심각하게 문제를 제기하는 분은 한 명입니다. 마찬가지로 말씀드립니다. 거기 보면은 오마이뉴스에 뭐 모 학교의 C교사, 뭐 W교사 이런 게 있는데 오케이 C교사, W교사 교추업에 연락하시라 그래요. 백모에 여기 저기 남기세요. 거기 백모에 있는 저거에다가 그 이메일 주세요. C교사, W교사 이메일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아, 그럼 교취업 사무실 주소 가르쳐 드릴 테니까 여기로 정식으로 서면 접수하십시오라 그럴게요. 그럼 C교사님, W교사님, 오마이뉴스에 나오는 분 거기에 서면 접수하세요. 그럼 우리 실무자와 변호사가 머리 맞대고서 어떻게 이분들을 대해드려야 되나 고민해서 적절하게 처리해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부터 말씀 올립니다. 지금 서울 교육감 후보 단일화 28만 3,367명으로 시민 경선단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연락받으신 분, 왜 연락받으신 분이라고 그러냐. 명단에 있는 분은 다 연락이 갔어요. 8112로 끝나는 번호에서 연락이 갔습니다. 연락받으신 분은 당장 참여해 주십시오. 연락 안 받으신 분은 저 사이트 들어오셔도 소용이 없어요. 명단에 없기 때문에. 저 사이트 m.edu22.kr, m.edu22.kr입니다. 그래서 투표율 높여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군작은 긴급모색.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이번에 후보들 서울 지역의 여론조사. 그거 여론조사 비용을 후보들한테 받으면 선거법 위반이 될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선거법 전문가는 아닌데 그 뒤늦게 그런 것을 명심을 해서 저희가 후보들로부터 한 푼도 안 받았습니다. 여론조사 비용. 한 푼도 안 받았습니다. 저희 모아놓은 돈에서 군자금 보내주신 돈에서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군자금 바닥쳤습니다. 사실은 마이너스 들어갔습니다. 신한은행 1400-012-642-796 문자 한번 보내면 28만 명 되시는 분들께 단문 문자 한번 보내면 300만 원 장문 문자 하나 보내면 800만 원 그림 문자 한번 보내면 2000만 원 듭니다. 많이 많이 도와주십시오. 왜냐? 단일화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교육감 당선시켜야 되고 당선된 다음에는 6월 1일까지 뛰어서 당선시켜야 되고 당선된 다음에는 싸워야 됩니다. 계속해서 돈을 써야 됩니다. 원 없이 돈을 쓸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